네, 이제 두 번째 키네마틱스 강의 시작할 건데요. 이제는 앞서서 했던 인버스 키네마틱스 기초를 이용해서 이제 다리에 직접 적용을 시켜보는 그런 작업을 해볼 건데요. 계략적인 다리의 모양부터 대충 그려볼게요. 먼저 어깨부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어깨로부터 나와서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그림을 좀 더 이렇게 평면으로 약간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친구는 이게 이제 피우고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평면 표현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스의 몸체인데 이게 몸에 있는 이게 어깨 족지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은 이제 이 다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 평면 자체가 회전해진 거고 이거를 평면 자체 회전하고 요 부분 이거를 L1 L2 L3 L4 파트를 할 때 L1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1번 평면 2번 평면을 하면 L1이 1번 평면을 위해서 회전을 하게 되고 2번 평면 위에서 L2, L3, L4가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 1 이 회전을 세타 2 이 회전은 세타 3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세타 1부터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이 1번 평면을 다시 그려볼까요? 1번 다시 그려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이 점들 있죠? 요 점들이 요 평면을 정상화 시키는 거예요. 정상화 시켰을 때 요 각각 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은 요 길이는 이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축 자체가 1번 왔을 때 여기 자체가 좌표계를 잡을 때 여기 1번의 좌표계가 XY 평면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X, Y 되는 거죠. 자, 그 때문에 이 길이는 이 좌표 자체가 X, Y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직각이죠. 그 때문에 여기의 길이가 같은 이렇게 L1 제곱 뺀 거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세타 1을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요 각도가 있죠. 요 각도를 알파를 하고 이 각도를 베타를 하실 때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되겠죠. 자, 알파는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의 각이기 때문에 알파는 탄젠트 역함수 x제곱 플러스 y제곱 y제곱 분의 분해가 아니라, 자, 반대로 L1 이렇게 되겠죠. 알파가 탄젠트 알파가 L1분의 이거기 때문에 L1분의 이렇게 해서 탄젠트 역합수를 해주면 알파를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베타 같은 경우는 삼각형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요 직각삼각형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 하면은 y분의 아 x분의 y죠. 그럼 탄젠트 함수 x분의 y 생각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했을 때 세타 1은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 이런 식으로 쉽게 세타 1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타원 구했고, 자, 이걸 이용해서 다음 세타2와 세타3를 구할 건데, 일단은 네, 그래서 세타2를 구할 건데, 자, 이제 이건 쫙 펴진 경우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이제 이 종이 위쪽 방향으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걸 옆에서 표현을 해보면은, 그려볼게요.
종이면, 이 종이면에서 튀어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양을 잘 보면 아까 봤던 모양이랑 똑같아요. 1강에서 했던, 첫 번째 키네마틱스 1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X랑, 그러니까 Y죠. Y랑 X.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는, 이거 사용했을 때, 총 길이죠, 이게. 그때 여기서 사용했을 때 총 길이니까, 예, 요 길인 거죠. 요 길이는 구해보면은, 전체 길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l1제곱 루트 한 거. 이게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길이였죠. 여기서 l1만 빼면, l2만 빼겠죠? 요 길이는, 이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도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y 값을 구한 거고 이제 x 값을 구해야 됩니다. 요 길이인데요. 자,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길이는 Z가 됩니다. 이 그림이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어깨였죠? 자, 어깨 선이었고 이렇게 이렇게 바로 수직으로 가고, 자, 요 점을 기점으로 해서 뒤에 올라가죠. 이렇게 위로 그리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표면이었던 거죠. 내려준 거, 정사용 된 거, 요건데, 예, 요 부분이 이제, 아까, 여기서, 요 부분, 정사용 된 요 부분, 요 길인 거죠. 요 길이인 거니까 다시 요 길이가 이건 거죠. 자, 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요건 이제 Z. 이건 애초에 축 자체가 해서 그러면 이 문제 자체는 앞에서 했던 모양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요 평면, 그러니까 이게 2번 평면이었죠? 2번 평면에 대해서는 이 모양 자체가 이 각도가 지금
여기가 세타 2.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세타 3.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모양이 되게 똑같아요. 얘를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L4죠? 이렇게 하고, 자, 요걸 구했을 때, 이렇게. 그리고 위는 Z. 그죠? 또 이건 앞에 썼던 공식. 그걸 이용해서 세타 2랑 세타 3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좌표를 이용해서 세타 2, 세타 3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공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종착지가 이 끝점, 끝점, 이 발 끝점의 좌표 x, y, z 이를 알면은 계산식을 통해서 이 세 개의 각도의 각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있을 때 발끝이, 그러니까 발끝의 위치만 알면 돼요. 다시 말하면 발끝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는지 그것만 알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움직인다 하죠. 발끝이 이렇게. 그럼 이 각각의 점에 대해서 다 일일이 되는 거예요. 이 발끝이 이 위치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각 모터가 어떤 각도를 줘야 되는지 일일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발끝의 점을 각각의 요 점에 위치하게 하기 위해서 세타를 얼마큼 줘야 되는지를 계산이 되고, 그 계산된 값을 모터를 통해 제어를 하면은 실제로 이 로봇이 각 원하는 발끝이, 그러니까 발끝이 원하는 위치에 가도록 제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발 4개를 다 해서 걷는 동작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몸체 위치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이용해서 이 몸의 중심의 위치, 그리고 어떤 각도로 기울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 몸체가 얼만큼 기울어졌는지에 대한 것도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기본으로 해서 코드를 짜서 모터를 제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인버스 키네마틱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